경치가 진짜 좋다, 여기. 이제 연대장님 만나는 거죠? 네. 온다,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기. 우리 하나를 가르쳤는데? 우와! 우와 소리 진짜, 진짜야, 진짜야. 비행기 타고 오신다고? 대박! 어, 말도 안 돼. 어, 바람, 바람, 바람 불지. 어, 바람 와, 바람. 와. 어디, 어디 계세요? 저 헬기가 수리원이라는 헬기예요, 수리원. 저희가 한국에서 만든 헬기라고 합니다. 네, 수리원. 의료용으로도 쓰고 공격용으로도 쓰고 이제 수송용으로도 쓰고. 야, 이걸 보는 거야? 야, 장관 스케일인데. 스케일이 거의 뭐 탐크루즈급인데요, 지금. 어머, 어머, 그러세요. 뭐야, 한 대 더 오는데? 네. 와, 와, 와. 어, 저기서 뛰어내리나? 연대장님 어디 몇 번째 내려오신 거예요? 아, 이분이신가 보다. 어, 연대장님이요? 세상에. 연대장님이요? 세상에. 우와, 말도 안 돼. 연대장님이라고. 멋있어. 멋있어. 연대장님 멋있어. 어, 대령이시네, 대령. 이게 최강의 대한민국 국정 무대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와. 역대급 등장이다 진짜. 자, 연대장님께 대여 경례. 특공. 1군단 701 특공 연대장 김길정 대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유병대위 지영재 사장 김병현. 셰프 이재형. 직원 이대형. 직원. 직원 유희권. 직원 유희권. 지휘관이 이렇게 직접 훈련 동참하시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희 특공연대는 그게 기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장님께 좀 잘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잘 하는 모습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연대장님께 박수. 진짜 연대장님 멋있게 등장하셨어요. 연대장님 근데 초면에 죄송한데 예 연세가 예 연세가 아 꼰대야. 아, 나이를 왜 물어봐. 아 저요? 입고 아 저는 이제 75년 터피띠입니다. 아 75년이요? 네. 앞으로 이제 형님이라고 좀 뭐 예. 야 네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 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연대장님이 어렸으면 바로 말 났을 것 같아. 어머, 내가 편하게 할게.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게 햄버거를 한 500개 준비를 했는데 네. 너무 식을까봐 좀 걱정한 나머지 저희가 푸드트럭을 좀 네네. 대여해서 네네.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따가 꼭 맛 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맛있게 잘 먹고 더 힘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안보를 튼튼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